노브레인의 노래 넌 내게 반했어 듣고 계시는데요. 우리들을 반하게 만들었던 노브레인의 이성호씨가 아이돌 덕후를 넘어서 이번에는 작가로 돌아왔습니다. 불안 전문가 한덕현 교수님과 함께 책 답답해서 찾아왔습니다를 발표했는데요. 먼저 요즘은 러블리즈 성덕으로도 유명하다고 하네요. 러블리즈 성덕? 오. 락카 이성우 씨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노브레인 전문가 이성호입니다. 네. 오랜만에 뵙습니다. 네, 잘 들으셨네요. 예. 그리고 스포츠 선수와 소아 청소년을 오가면서 심리 치료를 하고 계시는 중앙대학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 한덕현 박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한덕현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제가 앞서서 이 두 분 예고를 들으면서 한덕규라고 했대요. 깜짝 놀랐어. 이런 실례가 죄송합니다. 한덕현 박사님이에요. 네, 실수해 주시니까 이름을 또 두세 번 더 얘기하세요. 아주 좋습니다. 한덕현 박사님. 네. 자, 7777 쓰시는 분이 이성우님 영화 라디오스타에서 티없이 맑은 연기에 반했었어요. 얼마 전에 성우님과 한 동네 주민인 베이스 유정현님을 통해서 출간 소식 접했습니다. 빨리 읽고 싶어서 애가 탑니다 하셨어요. 이야, 이 책이 아직 나오기 전인데. 아니요, 책 지금 나와 있고. 나와 있어요? 네, 나와 있습니다. 네, 나와 있고. 그리고 그 동네 저기 성악하시는 정현 형이 계시는데, 정현 형이 또 사셨다고 또 막 연락 주셨는데, 이렇게 또 소문을 내주시다니. 감사합니다. 아이, 그렇군요. 네. 2834 쓰시는 분은 라디오스타 신스트로 이성우 씨 영화 재밌게 봤는데 여전히 너무 멋지세요 하셨고. 아이고 감사합니다. 4059님께서는 이 교수님은 오늘 처음 뵙는데 완전 훈남이시네요. 두 분의 조합이 신선합니다 하셨어요. 어디 보자. 이성우와 한덕현님. 그 잘 어울리는지. 보는 라디오를 딱 봤을 때 두 분의 조합이 언뜻 약간 생경해 보이긴 합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도 잘 어울릴 겁니다. 네. 3471 쓰시는 분은 성우 형은 볼 때마다 가죽잠바 참 잘 어울려요. 집에 가죽잠바 몇 개나 있으세요? 플리마켓 한번 열 생각 없으십니까? 바로 달려갈게요 하셨어요. 네, 가죽잠바는 아마 한 9개? 9개? 9개, 10개 정도 있는데. 근데 이게 저한테는 좀 약간 다 피 같은 가죽잠바여가지고 네, 플리마켓 아마 열릴 일은 없을 거예요. 아마. 그럴 일은 없다. 네, 아무리 그냥 줬으면 줬지 아마 그럴 일은 없고. 제가 만약에 마음이 변한다면 누구한테 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때 한번 네, 노려보시죠. 네. 제가 가죽자켓을 진짜 좋아해가지고. 아, 정말요? 한 12벌 있거든요. 와, 저보다 더 많으시네. 근데 네. 문제는 그러니까 보면은 한번 꽂히면 사야 돼. 아, 이게 제가 그런 일이 없어요. 네. 뭘 사는 게 없는데. 네. 가죽자켓은 진짜 많이 사거든요. 검은 뭐 이런 정장 자켓이나. 근데 색깔은 색깔별로 사시는 색깔이 거예요? 다 검은색이에요. 아, 그러니까 다 검은색. 이걸 뭐 매주 바꿔 입고라도 맨날 똑같은 거 입고 있잖아요. 그렇죠. 사람들 보기엔 다 그런데 근데 본인만이 알잖아요. 저는 알죠. 네. 정확하게 알죠. 디테일한 이런 것들. 야, 여기 이런 게 다 바뀌었어. 이거 싱글이고 뭐 이거 더블이고 이런 그럼요. 거. 그럼요. 네. 이거 라펠도 다 크기가 다르고. 그러니까요. 라이더 스타일이랑 그냥 일반 스타일이랑 다 다른데. 사람들 다 똑같은 가죽잠바죠 뭐. 그러니까. 네. 네. 안 됩니다. 0745 쓰시는 분이 러블리즈 덕후 여기도 한 명 있습니다 하셨어요. 러블리즈 덕후 이건 무슨 내용이에요? 제가 러블리즈를 되게 좋아해가지고 팬클럽 가입 또 했었고. 근데 네. 왜 성덕이야? 제가 러블리즈 멤버들이랑 같이 방송도 많이 하고. 아, 진짜. 그러네. 그냥 또 실생활에서도 그리고 만나 보기도 하고 그러니까. 실생활에서 만나 본 게 뭐야? 그러니까 이제 제가 덕후로서 뭐 좋아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친해진 거죠. 아, 개인적으로 친해져서. 네, 개인적으로 친해져 가지고 네. 같이 밥도 먹고 그러다 보니까 네. 질타 아닌 질타도 받고 네. 성우 형 많이 컸다 이러면서 애들이 덕후들이 성덕이시니까 지금 나오고 있는 노래 소개 좀 해주세요. 네, 아추라고 이 들으면은 사람들이 신난다고 했는데 저는 이 노래 들으면 막 슬퍼요. 진짜 술 막 많이 마시고 이 노래 듣잖아요. 예. 막 저는 펑펑 울게 되더라고요. 왜요? 이게 기쁘면서 이게 신나면서 사람들께는 되게 신나게 들리는데 이 아련함이 깔려 있거든요. 예. 러블리즈 팬들이라면 잘 알 것 같은데 러블리즈를 좋아하게 되는 이유가 이 신나고 경쾌함 속에 이 묻어있는 이 아련함 이것 때문에 좋아하게 되거든요. 그거의 결정체가 아추입니다. 네. 아, 그렇군요. 네. 이 곡이 아련해서 눈물이 난다. 눈물이 나죠. 네. 술 먹고 들으면 이거 죽습니다. 이거 진짜. 아, 그렇군요. 네. 그 한번 같이 불러주시겠어요? 지금 나오고 있는데. 그러면 돼. 삼키기 힘들어 러블리즈 이렇게 응원을 하는 겁니다. 네, 저 계속 해주세요. 계속 해주세요. 아, 참.
제이슨! 네, 이렇게 응원을 하는 겁니다. 네. 이제 예인이 나올 거예요. 예인이. 정예인. 자, 하나, 둘, 셋. 하나, 셋. 정예인. 아, 너 아, 이거를 안 하세요, 진짜. 아, 아니, 너 그거 하라는 건지 몰랐어. 아, 맞아, 진짜 너무 하긴 했는데. 이거를 멤버들 이름을 다 또 아시는구나. 알아야죠, 네. 덕분데. 대단하다. 모르면 이거 이제 그냥 이 정도는 다 합니다, 네. 저는 그 예전에 그 나 혼자 산다. 네. 나갔을 때 이제 처음으로 개인적으로 뵀었는데 네. 저보다 한 살 많으시잖아요. 제가 76년생이요. 아, 그러면 더 많으시, 훨씬 나가시구나. 훨씬 많은 건 아니고요. 훨씬 많은 거지. 76이랑 와. 79는 엄청 차이 많은 거야. 세 살. 아니요, 이건 강산이 변했지. 너무 하시네, 이분 진짜 자기 방송이라고 막 하시네 진짜. 훨씬 차이 나는데. 어, 네. 근데 이, 저는 사실 아이돌 진짜 모르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예요. 라디오 진행하면서도 아이돌을 너무 몰라서 문제인데. 모르셔도 됩니다. 러블리즘 아시면 돼요. 아, 그래요? 네. 그거 아시면 그냥 다 아신 거예요. 네. 어떻게 이렇게 이름도 다 외우시고. 네. 그냥 오. 그 바이블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러블리즈가 아이돌의 네. 바이블이다. 네, 맞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아, 최은혜 님이 지금 책 소개하러 나오신 건가요? 아니면 러블리즈 소개하러 나오신 건가요? 둘 다입니다. 혹시 교수님 러블리즈 잘 아시나요? 아, 네. 잘은 모르고요. 예. 아, 압니다. 그 왜냐하면 성우 씨가 워낙 좋아해서 얘기를 많이 해서 네, 네. 이렇게 한 가지 그 주제에 네. 이 정도로 몰입을 해서 네. 방금 전에 나온 듯한 이런 그 신나는 노래를 듣고도 네. 이제 그 아련함에 눈물을 흘리는 네. 이런 부분은 이제 그 정상으로 분류할 수 있는 건가요? 아마 그래서 저를 찾아오신 거 아닌가. 그냥 정상적인 느낌도 있지만. 다른 느낌도 있는 자기가 아, 예. 예, 뭔가가 이상하지 않나 해서 아마 저를 찾아오신 게 아닌가. 아, 예. 아 본인이 이제 좀 네. 뭔가 그런 의심이 들어서. 그 이야기도 책 안에 있거든요. 아, 그래요? 저도 선생님이 그렇게 적어놓으신 거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저에 대해서 약간 그 러블리즈를 좋아하는 게 이게 어떤 걸까요? 라고 했는데 그 대답을 선생님이 해주셨는데 그건 답답해서 찾아왔습니다. 보시면 나오니까. 아, 네, 여러분들. 네. 출판사에서 굉장히 네, 좋아하겠습니다. 사서 봐주세요. 네. 아, 알겠습니다. 그러면 책 이야기 좀 들어봐야죠. 두 분이 맨 처음, 그러니까 이 내용이 답답해서 찾아왔습니다라는 책의 내용이 성우 씨랑 한덕현 교수님께서 서로 나눈 이야기들이 담겨 있다라고 설명해 주셨는데 두 분이 그러니까 어떻게 만나게 된 건가요? 처음에 그 제가 이제 스포츠 정신을 하다 보니까 스포츠 정신 야구 선수 분이 소개를 해줬어요. 근데 제가 노브레인 팬이어서 예. 그러면 병원으로 와라 보통 이렇게 제가 하는데 예. 병원에서 만나고 싶지 않다. 그러면 이제 환자 의사 관계가 되니까 그래서 밖에서 만나자라고 해서 밖에서 만났어요. 그래서 밖에서 이제 뭐 식사하면서 예. 얘기를 시작을 하고 그 다음부터도 좀 이제 그런 의사 환자의 관계보다는 그냥 카운슬링 하는 정도의 그런 사이로 계속 이제 만남을 갖게 된 거죠. 아, 그 내용들이 그럼 이 책에 담겨 있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그럼 진료비 청구는 어떻게 돼요? 안 했습니다. 네. 인세를 교수님한테 다 드려야 되는 거 아닌가요? 선생님과 함께 그래 이제 나누고 있습니다. 네. 함께 나누고 있고 그리고 저희는 딱 짤 없어요. 딱 반. 딱 반 아니야? 딱 반 해 가지고 선생님 만약 200만 원 벌면 선생님 100만 원 가져가죠. 저 100만 원 가져가고. 아. 황재균 선수를 통해서 만나셨구나. 네, 맞습니다. 네. 황재균이 결혼해가지고. 네. 결혼했나요? 결혼식은 안 올렸죠. 결혼하죠. 결혼식은 안 했지. 네. 아, 너무 행복해 보이더라고. 아주 신나가지고 그냥 인스타에 그냥 업로드 한데 그냥 아주 염장이 야 적당히 해라 하면서 막 보내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진짜. 자주 연락하더니 네. 결혼하고 나서 연락을 안 해. 네. 아, 얼마나 행복하면. 자, 성우 씨가 막 식당에서 메뉴를 고르는 모습을 보고 아 이분이 굉장히 섬세한 사람이구나라는 네. 거를 처음 아셨다고. 그 장소부터 시작해서 그다음에 우리가 앉을 자리 그리고 음식이 나오는 1번, 2번, 3번, 4번 네, 먹는 술 그것까지 다 네, 세팅을 미리 다 해놓으시고 근데 저랑 이야기하러 나왔는데 이분 이 의사분한테 무슨 음식을 다음에 뭐 하고 뭐 그거를 자꾸 생각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 진짜 피곤하겠다 생각을 했어요. 네. 그런 분들 있지 맞아. 네. 아, 이 사람한테 그러니까 뭔가 어색한 그 뭐랄까요? 우리 그냥 일상 언어로 막아듣지 않게 아, 예, 그 어색한 있어요. 공기가 흐르지 않게 네 맞습니다 네 있어요, 그거를 있어요. 좀 못 견뎌하시는 거죠 못 견뎌요 아 그러면서 그 처음에 그래 선생님이 이제 나중에 이야기 들었는데 선생님이랑 편안하게 이야기를 하러 나왔는데 완전 옷을 쫙 빼입고 나온 듯한 그런 느낌을 받으셨다고 하시더라고요 맞아요 여러 가지 의미가 복합적으로 들어있는 말씀이셨던 네. 것 같아요 네, 네. 성우 씨를 처음 만나고 교수님이 좋아하는 걸 그만둬도 상관이 없어야 그 일에 더 집중을 하고 사랑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다고 하는데 이게 어떤
그 흔한 말로 이렇게 좀 내려놓아야 편하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 욕심을 부리고 내려놓지 못하고 꽉 쥐고 있으면 그거에 대한 본질을 보지 못하고 자꾸 주변만 보는. 그러니까 그 음식점 사건하고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저랑 얘기하러 나왔는데 저한테 잘 보이려는 상황 때문에 본질을 보지 못하고 다른 것만 냅다 하다가 가게 된 거죠. 계속 다음 메뉴를 고민하고 있고. 그러면은 그 교수님 처음 만났을 때 성우 씨한테 그 좋아하는 것, 가장 좋아하는 것, 집중할 수 있고 사랑할 수 있게 되어야 될 그것이 뭐 가수 일이었어요? 뭐 러블리즈였어요? 뭐였어요? 러블리즈는 차마 꺼내지 못하셨고 그건 아니었고 지금 당장 그때 고민하고 있었던 게 그렇지. 제가 저 노래를 부른다라든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에 대한 약간 불안감이라든지 그리고 무대 위에서 더 잘하고 싶은데 그런 것들이었거든요. 그런 것들이었는데 선생님이 갑자기 그냥 노래 그만둘 수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걸 듣고 저는 그런 삶을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거든요. 저한테 노래를 안 하고 무대가 이제 영원히 저한테 없어진다라는 상상은 한 번도 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너무 충격적이었죠. 그리고 저한테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거든요. 아무도 없었는데 선생님 처음으로 그 말을 꺼내보시고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제가 대입시켜서 생각을 하니까 너무 아득하고 그러니까 끔찍한 거예요. 그때 선생님한테 선생님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나요? 하면서 제가 왜 이러면서 막 안절부절하니까 또 선생님 또 좋게 또 풀어내시더라고요. 네. 어때요? 그러면 지금 이제 말씀도 많이 오래 나누셨을 거고 책도 나왔고 지금 시점에서 지금 이제 돌아보면은 내려놓을 수 있어요? 가수? 지금도 가수를 내려놓을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근데 놓지는 못해도 그래가지고 지금 매번 무대를 불태우고 있어요. 아 매번 불태우고 더 예전보다 더 열심히. 네 그리고 이제 저한테 이제 그만두더라도 후회 없도록. 네, 그만둔다라는 가정 아래 이런 건 아닌데 내가 이제 오늘 무대를 그만두고 내려가도 여한이 없을 정도로 불태우고 그리고 즐겁게 즐기고. 선생님 말씀 중에 되게 와닿았던 게 뭐였냐면 왜 잘하려고 하냐고. 당신 노래한 사람이라고. 노래를 잘하는 사람은 아니라고. 물론 잘하면 좋겠지만 잘하는 거에 포인트가 되면 안 된다고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래가지고 그 뒤로 아 그렇지 나는 노래를 하는 사람이지 라고 생각하면서 뭐 연습도 많이 하고 그러면서 무대 위에 올라가가지고 그냥 난 노래하러 갈 거야 라면서 올라가니까 마음이 되게 많이 편해지더라고요. 그럼 지금 말씀 성우 씨가 쭉 말씀하신 게 교수님이 많은 사람들한테 다 두루두루 말씀하실 수 있는 그런 내용인 건가요? 아니면 성우 씨한테만 해당되는 얘기인가요? 대표적으로 이제 선수들한테 제일 많이 하는 이야기거든요. 너무 잘하지 말라고? 아니요. 그냥 평소대로 하라고. 평소대로 하라고? 네. 그러니까 평소에 당신을 잊어버리면 평소에 너를 잊어버리면 그건 네가 하는 운동이 아니라 뭐 딴 데서 온 네가 온 게 하는 거니까 그게 잘하더라도 혹시 네가 가진 능력의 3배, 4배를 잘한다 하더라도 그 다음 경기에서 더 불안해진다. 근데 내가 그냥 하던 대로 했는데 다른 사람이 잘한다라고 얘기를 해주면 그냥 좋은 거고 내가 좋은 하던 대로 했는데 다른 사람이 못한다라고 하면 잘하도록 연습을 하면 되는 거고 그래서 평소에 나를 사실은 보여주는 것 자체가 그게 내려놓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가수를 내려놓을 수 있냐고 질문을 하셨지만 질문이 잘하는 가수를 내려놓으셨어요라고 물어보신다면 성우 씨는 지금 잘하는 가수는 내려놨어요. 예, 근데 내가 하다 보니까 다른 사람이 잘한다 그러면 기분 좋은 거고 내가 하다 보는데 오늘은 공연이 안 됐으면 이 다음 공연을 잘하면 되는 거지 내가 맨날 잘하는 가수로서의 정체성을 가질 필요는 절대 없다는 얘기죠. 이거 흥미로운데 아니 사실 성우 씨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불안감을 평소에도 많이 느끼고 있고 호소하는 분들도 많고 그렇습니다. 이 불안이라는 게 뭔가요 대체? 불안은 사실 거짓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거짓? 네네. 그러니까 내가 있는 그대로의 진실이나 참인 것들에 대한 것만 계속 가져간다면 사실은 불안하지 않는데 그러니까 지금 있지 않는 허상이라든지 없는 것을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 거기에 대한 그 알지 못하는 것 때문에 자꾸 불안을 불러일으키는 거거든요. 거짓? 네. 그게 뭐 거짓 말이 됐든 네, 거짓 생각이 됐던 거짓 예측이 됐던 네, 우리가 꼭 도덕적인 거짓이라는 어떤 말보다는 현실에 있지 아니한 현실에 존재하지 않는 그런 것들을 자꾸 생각해낼 때 결국 불안이 더 많이 생기는 거죠. 아, 무슨 말씀인지 대충 알 것 같은데 선생님 책에서도 예전에 또 다른 책에서도 말씀하셨는데
그 불안한 게 당연한 겁니다라는 책에서 뭐라고 하셨냐면 사람이 불안하잖아요. 불안할 때 나 불안하지 않아라고 하면은 더 불안해진대요. 그렇지. 그러니까 불안해질 때 그냥 나 지금 불안해. 나 지금 되게 안 좋은 상황인 거야. 이렇게 인정을 해버리면은 사람이 이게 불안하더라도 더 이상 가지 진전되지 않는다고 선생님이 적어놓으셨는데 그거 보고 이건 저도 많이 따라했거든요. 그 생각을 하면서 나 불안해. 지금 되게 기분 안 좋아. 이러니까 더 마음 편해지더라고요. 조만간 무슨 종교인 되시는 거 아니에요? 한덕경교. 덕경교 해가지고. 알겠습니다. 네. 근데 굉장히 공감이 좀 많이 되고 있어요. 네. 청취자분들도 그럴 것 같습니다. 자, 지금 로커 이성우 씨 또 불안 전문가 한덕현 교수님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돌발 퀴즈 드릴게요. 오늘 너무 쉽습니다. 이성우 씨가 속해 있는 밴드의 이름을 맞춰주시는 문제예요. 넌 내게 반했어, 비와 당신, 미친 듯 놀자 등 히트곡을 낸 이 밴드의 이름은 과연 무엇일까요? 아, 근데 이게 맞아. 아직도 헷갈리는 분들이 있으니까. 저 며칠 전에 공연하는데 많이 헷갈리시더라고요. 말달리 해달리라고 하시더라고요. 의외로, 네. 의외로 어려운 문제가 될 수도 있겠네요. 네, 네. 보기 드리겠습니다. 1번 크라잉넛, 2번 노브레인, 3번 레이지본. 최근에도 말달리자를 누가 불렀나요? 네, 최근에 말달리네요. 네, 방금 여기 힌트 하나 주세요. 네, 여러분들 글자 수로 이야기하려고 했더니 다 네 글자네. 네, 그 사람 인자가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저 밴드 이름에는 사람 인자. 아, 네. 아, 이게 사람 인자예요? 아니에요. 그냥 해봤습니다. 정답 아시는 분들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이 되는 문자 샵1039나 무레인 구리라 보내시면 추첨 통해 선물 보여드리겠습니다. 노브레인의 넌 내게 반했어 들으면서 3부로 갈게요. 허지웅쇼 3부로 돌아왔습니다. 이 맛에서 한다. 오늘은 답답해서 찾아왔습니다 라는 책을 낸 락커 이성우씨 그리고 불안 전문가 한덕현 교수님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순병열님이 노브레인 제 롤모델, 노브레인 노래만 들으면 전 심장이 마구마구 뜁니다. 형님들 오래오래 끝까지 노래 불러주세요. 사랑합니다.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아, 김윤정님은 한덕현 교수님이 1년만 제 옆에 딱 붙여놓고 싶네요. 수시로 제 마음을 상담받고 들여다보고 싶어요. 하셨는데 이 문자를 보자마자 성우 씨가 돈이 얼마야? 비싸거든요. 덕현 선생님. 안 비쌉니다. 의료보험 혜택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청취자 이상우님은 이성호 씨 작가로 변신하셨군요. 그래서 책 제목이 러블리스를 몰라서 답답해서 찾아왔습니다라고요? 라고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작작합시다. 그것까지는 아니었습니다. 네. 작작합시다. 진짜. 아, 그래요. 러블리즈를 정말 사랑하는 우리 이성호 씨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게 광고 나가는 동안에도 계속해서 뭔가 이 불안에 관련된 이야기를 두 분과 나누는데 맞아. 평소에 잘 안 했던 생각들을 함께 하게 돼서 좋은 시간인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성호 씨가 어떤 글을 썼나 궁금해하시는데 요거 한번 낭독의 시간을 두 분과 함께 가져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한번 읽어보는 그런 시간을 한번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거 띄워드릴 테니까 읽어주시죠. 네. 올해로 26년 동안 음악을 해오면서 정말 수많은 난관이 있었습니다. 저 스스로는 음악을 처음 시작할 때 저의 노래로 세상을 뒤집어 놓겠다는 포부를 어느 정도 이뤘다고 생각합니다. 선생님, 저 정말 멀다면 먼 길을 돌아 걸어왔어요. 지금 하는 이 음악이 정말 비주류 중에 비주류였던 적이 있습니다. 물론 지금도 주류라고 할 수 없고 주류에 끼고 싶지도 않지만요. 비주류로 주류를 뒤엎어버리고 싶은 마음은 가득합니다. 전 비주류라는 뭔가 좀 삐딱하고 마이너한 감성이 너무나도 좋아요. 예쁘게 잘 나온 인형들 가운데 못난이 인형 하나 있는 게 임팩트 있고 좋습니다. 비주류는 자기가 비주류라고 이야기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남이 칭해줘야 비주류가 되는 거거든요. 이건 돈 주고도 살 수가 없는 거더라고요. 왜 따뜻한 비닐하우스에서 크는 꽃들도 이쁘지만 그런 꽃들만 보다 보면 질리지 않으세요? 민들레가 홀씨를 온 세상에 퍼뜨리는 것처럼 전 세계 비주류가 온 세상에 영감을 퍼뜨리기를 바랍니다. 잘 들었습니다.
이 상담을 문의하는 내용인데 자소서네요. 자소서 같은데 저는 이렇게 훌륭한 사람입니다. 그런 이야기들도 하면서 그러니까 비주류라는 거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봤거든요. 네, 선생님은 이거에 이 주제에 대해서 어떻게 대답을 해주실까 하면서 이거 실제 이게 들으신 거죠? 네네. 이 질문을 뭐라고 네. 하셨어요? 제가 게임 얘기를 해줬어요. 게임? 네. 게임이 재밌는 이유를 얘기를 하면서 게임이 재밌는 이유는 반복과 변형이라는 것 때문에 게임이 재밌는 거거든요. 근데 너무 변형이 많이 되면 게임이 재미가 없어요. 어렵기만 하고. 맞아요. 네, 그리고 변형이 조금만 되면 재미가 없어요. 또 너무 단순해서. 근데 특히 이제 우리나라 게임이 재밌는 이유는 그 반복과 변형을 정말 교묘하게 잘 섞어놓고 특히 MMORPG 게임들이 그 반복과 변형을 정말 잘 이용한 알고리즘이거든요. 예. 그래서 결국은 비주류라는 건 그 주류가 계속되는 반복에 약간의 변형이기 때문에 사회가 돌아가려면 결국은 사회가 또 재미있게 돌아가려면 이 반복과 변형이 적절하게 조화가 돼야 재밌는 사회가 된다. 그렇게 이제 제가 이야기를 했어요. 너무 지나치게 변형된 게 아니라 딱 네. 적절한 수준의 변주가 있을 때. 네, 네. 아 사람 사는 것도 비슷한가요 그러면? 네. 다 똑같이 주류로 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변주를 주는 삶이 좋은 건가요? 40대 후반, 50대 예. 초반이 되면 자기 일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제 성공을 하고 난 다음에 예. 여기 매너리즘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분들을 가만 보면 자기의 삶이나 직업이나 모든 생활을 다 반복으로만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거기에 약간의 변형 주는 거를 또 되게 무서워하거든요. 변형을 시키면은 지금까지 40, 40대, 50대 되도록 이루어놓은 거를 다 날려버릴까 봐? 네. 아. 그리고 좀 귀찮아하기도 하고 에너지도 떨어지고 하니까. 근데 그때 정말 약간의 변형만 주면 그게 또 그렇게 재밌대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제 친구들이 이제 의사들, 개업들을 많이 하고 있으니까 예. 그 문의들을 많이 해요. 이게 내가 이제 40대 후반 50대가 됐는데 너무 지루하다 이제. 지루하다. 네, 환자도 만나는 것도 이제 너무 좀 지루해지고 어이구. 힘들어지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냐 해서 야 그럼 노는 날을 한번 바꿔봐. 아 진짜 그 정도로 간단한 거를? 네. 아. 근데 그 바꾸는데 또 되게 오래 걸렸어요 그 친구는. 그래요? 일요일 날 노는 거를 목요일 날 놀라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또 그게 또 그렇게 에너지가 난대요. 아 그래요? 네. 생각으로 그러니까 뭐 이제 경우에 좀 다들 다르시겠습니다만은 어찌 됐든 자기 삶에서 의외로 간단한 걸 바꿔보는 것부터 시작해 볼 수 있다. 네. 오,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교수님의 낭독을 좀 들어볼 차례인데 역시 제가 모니터에 띄워드릴게요. 네. 교수님 목소리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사랑의 특징 중 하나는 반사입니다. 내가 사랑하지 않으면 사랑받지 못한다고 느낍니다. 사랑은 방향성을 가진 감정의 가장 강렬한 에너지 중 하나이기 때문에 내가 그 강렬한 에너지를 다른 사람에게 쏘지 않고 있다면 반대로 내가 다른 사람에게서 사랑받고 있지 못하다는 느낌이 들게 되는 것이죠. 내 곁에 누군가는 내가 빈자리를 주지 않으면 있지 못해요. 그 빈자리는 정말 나의 부족함으로 만들어지는 비어있는 자리가 될 수도 있지만 나의 정성으로 만들어지는 새로운 자리일 수도 있습니다. 성호 씨, 두 번째, 아니 12번째 사랑은 능동적 사랑을 원하시나요? 수동적 사랑을 원하시나요? 마지막에 성호 씨 12번째 사랑은 이 문구는 상담을 해보니까 성우 씨가 지금까지 12번 사귀었던가요? 아니 11번까지 사귀었던가요? 아니 그 두 자릿수가 아닌 아 두 자릿수가 아닌 아니 왜 이러세요? 아이 그렇군요. 근데 방금 들으면서 역시나 또 많은 생각 짧지만 해봤습니다. 이 너무 완벽하게 살지 말라는 얘기기도 하네요 그러면. 사람은 완벽하게 살 수가 없죠. 그러니까 그거를 네. 근데 스스로 이렇게 해야 한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면서 추구할 수는 있잖아요. 네. 근데 그 추구마저도 사실은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거짓이 있는 게 불안을 유발하니까 그렇게 완벽해질 수 없는 인간인데 완벽하려고 노력을 하면 결국 불안해지게 되는 거니까. 그렇구나. 있는 그대로 사는 게 솔직하게 사는 거죠. 그러면 그 빈자리는 어떻게 만드는 건가요?
능동적인 빈자리는 나의 부족함을 자꾸 드러낼수록 그 빈자리는 다른 사람한테 자꾸 보이지 않을까요? 어떻게 해야지 그러면? 침을 좀 흘릴까요? 어떻게? 방법 좀 알려주세요. 예를 들면 내가 어려운 거에 대한 도움을 청하는 게 나의 빈자리를 만들어주는 제일 좋은 방법이에요. 너무 좋은 말씀이시다. 네. 맞아. 도움을 청할 줄 알아야 돼. 네. 아, 사람들이 맞아. 이게 안 돼요. 이게. 그게 이게 어려워요. 네. 도와달라고 말하는 게 저도 예전에 전책에서 얘기한 적이 있는데 정말 어려워요. 남한테 도와달라고 얘기하는 게. 사람마다 성격이 또 달라서 그럴 수 있겠습니다만 네. 저는 진짜 그걸 못하거든요. 맞아. 도와달라고 할 수 있는 용기가 있어야지 네. 가능하다. 내가 도움을 먼저 받아보면 맞아요. 네. 그리고 남한 사람한테 도움을 주는 게 훨씬 쉬워집니다. 장희진님께서 청취자 장희진님께서 한 교수님의 편안한 미소를 보니까 다 털어놓고 싶어지네요. 교수님의 답답한 마음은 어디다 푸시나요? 저희는 의사들끼리 그래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정신과 의사들끼리. 선생님. 아, 서로를 상담해 주는 건가요? 네네. 선생님 집에 벽이 막 구멍이 막 나 있다던데. 집에 벽이 막 앙코르와트 벽처럼 막 이렇게 거기다 대고 이렇게 비밀을 말씀하신다고. 방바닥에다 걸는데 벽이 아니라 방바닥입니다. 방바닥에다가 아 진짜 그럼 막 서로 비밀을 막 공유하고 그러겠네요. 네네. 친구 의사들끼리. 네. 그럼 그럴 때도 의사 환자간 비밀 유지가 이게 아 그건 철저해야죠. 아 그래요. 네. 아 그런 것도 좋겠다. 그런 네. 친구들이 이렇게 있으면은 알겠습니다. 아 두 분의 낭독을 쭉 들어봤는데 방금 우리 교수님께서 낭독해 주신 내용이랑도 일맥상통하는 부분이에요. 성우 씨가 책에서 결혼이란 누군가와 일단은 평생을 약속하는 건데 아직 저는 그 약속이 두렵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방금 또 교수님이 빈자리 말씀을 하셨고 네네네. 뭐 지금도 이렇게 생각하세요? 이게 그러니까 너무 앞에 거를 너무 많이 생각한 것 같아요. 저는 앞에 거가 뭔데?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결혼을 했는데 이게 잘못되고 이혼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지. 네. 근데 이혼하면 되는 거잖아요. 안 하는 게 좋죠. 그렇지. 근데 이거를 너무 이런 걸 생각하고 그러다 보니까 아 결혼하게 되면 아무래도 그 사람이 부딪히게 되고 아 이런 걸 그런 걸 생각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아 나는 자신이 없다 이걸 이겨낼 자신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은데 근데 또 그래? 막상 주변의 사람들 보면은 또 그냥 잘 사는 사람도 되게 많거든요. 그런 사람들도 있죠. 네. 근데 너무 그런 좀 섣불리 걱정하고 약간 그런 것들을 요즘엔 좀 많이 안 하게 되어가지고 그래서 뭐 여력이 된다면 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는 생각으로 좀 바뀌긴 했어요. 근데 여력이 되면 해보겠다. 네, 다만 지금 없어요. 네. 네, 없으니까 뭐 그 옆에 안 계시니까. 예. 그래가지고 뭔가 기회가 된다면, 네, 어떤 여자분이 생긴다면, 뭐 결혼을 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왜 집에서 그렇게 난리를 쳐요, 진짜. 저희 엄마가 뭐 추석 때 부모님이 성우야니는 저는 이제 저 나이가 76년생이니까 이제 포기할 줄 알았거든요. 포기를 안 하세요. 포기를 안 하시는 계속 니는 이제 애 낳는 소리는 안 할게. 니는 결혼 좀 해. 근데 어머니 마음이 또 그렇죠. 그렇죠. 네. 방금 결혼에 대한 말씀하셨는데 네. 이 교수님이 생각하시기에 왜 이제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어떤 위험과 어떤 내가 부담할 수 있는 위험의 어떤 수준이라는 게 있잖아요. 네. 내가 기꺼이 지불할 수 있는 부담 정도. 네. 근데 내가 결혼했을 때 이혼할 수 있는 위험도가 이 정도야라는 거를 이렇게 예측하는 것과 네, 네. 나는 이혼할까 봐 결혼을 못 하겠어라고 네. 하는 불필요한 그 걱정과 이게 차이가 어디서 발생하는 거예요? 결혼의 본질을 아직 생각을 안 해본 거죠. 그래요? 결혼의 본질이란? 결혼의 본질은 정답은 없죠. 근데 사람들이 결혼하는 이유가 굉장히 많긴 하지만. 예. 어쨌든 남자 여자 생물학적으로는 사실은 종족 번식이 결혼에 있어서 되게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이기도 하고 예. 연인 사이에서는 자기가 뭐 서로 앞으로 미래에 대해서 이 사람하고 모든 걸 다 나누면서 살고 싶은 게 결혼의 본질이잖아요. 예, 그러면 거기에 대한 목적이 결혼이라는 걸 달성을 해놓고 그다음에 살면서 보는 거죠. 그러니까 그 같이 결합해서 사는 것까지가 사실은 결혼의 본질인데 그렇지. 예, 그 다음까지 생각하는 건 결혼의 본질을 생각한 게 아니죠. 아, 그 다음은 네. 사실 다른 건 다른 문제인 네, 건데 네, 네. 주옥과 같다. 네. 아, 주옥과 같아요. 우리 청취자분들이 질문도 주시네요. 2211 쓰시는 분께서 불안 전문가님이 나오셔서 제가 평소 굉장히 궁금했던 부분을 좀 여쭤보려고 해요.
저는 대부분 집에서 일을 하고 집을 비울 일이 많진 않은데 간혹가다 몇 시간씩 혹은 하루 종일 집을 비우게 될 경우에는 꼭 현관을 몇 번이나 들락거리면서 물을 잠궜는지 전기 코드는 뽑았는지 가스불은 잠궜는지 확인을 합니다. 근데 그렇게 하고 나서도 무슨 일이 생길까 봐 너무 두렵고 무서워요. 이런 감정을 느끼는 게 혹시 어떤 걸까요? 라고 이렇게 여쭤보셨네요. 요거는 불안이라기보다는 강박증이거든요. 네, 그래서 강박 사고인데 물론 불안한 상황이나 자기의 어떤 마음이 안정적이지 못할 때 강박적인 사고가 더 악화되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근데 예전에는 강박증이 불안장애 예, 같은 카테고리에 묶여 있었는데 범주가 같았는데 예, 지금은 떨어져 나와서 그래요? 예, 강박증이 따로 이제 있습니다. 그래서 불안증과 강박증은 조금 이제 달라서 왜냐하면 강박적인 사고가 나오는 이유가 불안에서만 나오는 게 아니라 다른 뭐 생각의 장애에서도 나올 수 있고 그래서 요 지금 보이는 현상은 강박증입니다. 저는 그 매일 일어나서 네. 매일 하루도 안 빼놓고요. 휴일이라든 일 매일 뭐 평일이든 똑같이 청소 루틴이 있거든요. 네네. 일어나자마자 하는 거. 네네. 침대부터 모든 방안을 네네. 한 20분 정도 걸려요. 네. 이걸 매일 하는 건 강박인가요? 루틴이죠. 그러니까 루틴과 강박은 또 좀 틀려요. 루틴은 내가 정해놓은 어떤 과정 프로세스가 이제 과정들이 있는데 예. 그 과정을 겪고 나서 이제 그 다음 내가 하는 본 어떤 행동에 준비가 되는 인트로덕션 되는 부분이 어떤 루틴이고 강박은 그 본 어떤 나의 일을 진행하는 거하고 상관없이 그냥 무의미한 행동들이 계속 반복되는 것들. 아 무의미한 네, 거를 네, 그거를 강박이라고 하죠. 아 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계속 무슨 뭐 사고가 날 것 같고 네. 준비를 다 끝냈는데도 불구하고 네. 이수연님도 질문하셨습니다. 저는 불면증이 너무 심해요. 잠을 청하고 또 청해도 결국 새벽 6시나 7시쯤에 잠이 듭니다. 이 정도면 심각한데. 그러다 보니까 애가 학교 가는 걸 못 볼 때가 많아요. 약을 안 먹으려고 버티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정말 잠 한 번 푹 자고 싶은 게 소원이에요 하셨어요. 이분은 불면증이 아니고요. 밤에 잠을 못 자는 분입니다. 불면증이 아니라 밤에 그러네요. 잠을 결국 자시긴 하니까. 네네. 이분 아마도 한 6시간, 7시간은 주무실 거예요. 하루에 자는 거 다 붙여보면. 이렇게 하면 6시나 7시쯤 잠이 들면 오후 1시나 2시쯤 깨실 거거든요. 맞아요. 애들 학교 갔다 올 때. 그러면 몸이 볼 때는 잠은 충분히 자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분은 안 자는 게 치료법입니다. 6시나 7시 때 자지 말고 네. 좀 버티면서 가벼운 운동도 좀 하고 이러다가 네. 그래서가 졸릴 때 자면 되는데 그래서 불면증의 치료는 아침에 일정한 시간에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그 전날 뭐 새벽 5시에 잤든 6시에 잤든 상관없이 계속 아침에 일정한 시간에 일어나면 결국은 저녁에 졸려서 자게 되면 약 없이도 충분히 꿀꿀 잘 수 있습니다. 제가 이랬거든요. 제가 그러니까 이수연 씨. 이수연님처럼. 처럼 6시나 7시쯤에 막 자고 그랬었는데. 예. 그래가지고 다음 날 스케줄에 너무 영향을 많이 끼치고 그리고 되게 안 좋은 영향들이 많았었는데 지금 고쳐졌거든요. 이 말씀 따라서. 네. 이거예요. 정말 그러니까 선생님이 그리고 한 번은 이런 말씀해 주셨어요. 삶 죽기 전에 잔다. 죽기 전에 자니까 일단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그렇게 해 주시면서 근데 이게 사람이 한번 이런 나 잠 자야 되는데 라고 한번 여기에 꽂히면은 맞아. 이게 또 되게 잠을 또 못 자게 되거든요. 승질나고. 네. 근데 그때는 또 잠을 안 자면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그 시간에 그러니까 움직이면 돼요. 그러니까 무조건 그러니까 그 새벽 6시나 7시쯤 잠이 들어버리기 때문에 그게 문제인 거예요. 요즘 그래서 몇 시에 주무시나요? 저는 그래서 한 요즘에는 2시, 3시. 2시, 3시에. 지금도 늦은데 예전에 더 늦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예전에 잠이 안 왔어요. 지금은 한 12시쯤 되고 막 11시쯤 졸려요. 졸리고 그러는데 지금은 그리고 저의 일이 보통 한 9시나 10시쯤에 무대 위에 올라가고 공연을 하고 그래가지고 또 이게 또 너무 앞으로 당겨지면 또 이게 차질이 오더라고요. 그러겠죠. 그래가지고 딱 지금이 딱 좋은 것 같아요. 10시나 11시쯤에 일어나고 그래가지고 이제 밤 11시나 10시쯤이 되면 이제 슬슬 졸려오고 딱 좋아가지고 지금 저 그래가지고 요즘 뭐 강아지 산책도 그냥 아침만 잘 시키고 그러면서 교수님이 거의 인생을 바꿔놨는데 저희 인생을 크게 바꿔놓으셨어요. 그래서 정말 감사해하고 있어요 저는. 박효영님께서 굉장히 치명적인 질문을 주셨습니다. 교수님은 결혼한 거 후회하신 적 없으신가요?
완초. 완초. 인간인데 사람인데 이거 없을 리가 있겠습니까? 하지만 이거는 결혼의 본질과는 또 아까 말씀처럼 네. 그 이후의 문제인 그렇죠. 건데 결혼과 네. 너무 결부해서 우리가 고민을 하려고 네. 한다. 네. 아. 저 되게 재밌는 걸 본 적이 있는데요. 선생님이 그 이 불안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하시잖아요. 예. 불안감을 이렇게 극복하는 거다 그러시는데 한 번은 선생님이 그 콘서트를 하신데 이 그림 그리시는 분은 그 그림을 전시하시고 그 바이올린을 연주하신 분은 바이올린을 연주하시고 그 선생님은 이 자기의 그 불안을 어떻게 이겨내냐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그런 콘서트가 있었거든요. 세 분이 함께 모여가지고 북콘서트 같은 건데 네. 그 공연이 같이 껴있군요. 네네네. 예, 예. 근데 선생님 불안해하시더라고요. 왜 불안? 이게 불안해하신다고 바꿀 수 있는 게 아닌데. 아니 근데 너무 인간적이에요. 그런 모습 좀 보여줘야 또 이렇게 다른 사람들이 빈자리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아 저는 그래가지고 아 선생님도 인간이시구나 하면서 좀 많은 걸 그때 깨달았어요. 아 선생님도 아 그런 모습이 있으시구나 하면서 좀 되게 재밌었습니다. 네. 아 이게 이야기 더 하고 싶은데 시간이 너무 번개같이 가버렸네. 요거 짧은 질문인데 차정희님이 50대 중반 적지 않은 나이인데 네. 어둠이 아직도 무서우시대요. 정상이냐고 여쭤보시네요. 그럼요. 어둠은 무서운 게 정상이죠. 그렇죠. 네. 우리 순사시대부터 네. 몸에 기억되고 있는 거죠. 네. 무서워할 게 전혀 아니라고 네. 말씀하십니다. 그냥 이런 질문만 계속 받고 싶은데 이게 시간이 제가 한계가 있어서 너무 안타깝습니다. 마지막으로 두 분 인사 말씀 좀 들어야 될 것 같은데 먼저 우리 성훈 씨부터 청취자분들에게 인사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여러분들 불안한 게 당연한 거고 그리고 답답하면은 주변에 멋있는 그러니까 좋으신 네, 선생님들 찾아가지고 상담 받는 거 그 크게 뭐 막 난리나는 것도 아니에요. 주변에 눈치 보시지 마시고 아플 때는 마음이 아픈 거잖아요. 마음이 아플 때는 그냥 가셔가지고 찾아가가지고 자기 마음을 터놓는 것도 되게 좋을 것 같으니까 여러분들 네 두려워하시지 마시고 네 상담 한번 받아보세요. 교수님도 인사 말씀과 더불어서 여전히 이런 그 정신건강의학과에 좀 부담을 가지고 네. 있는 분들께 또 하시고 싶으신 말씀도 같이 좀 부탁드릴게요. 그 정신과를 생각하면 방송에서 이렇게 세게 얘기해도 모르지만 한여름에 빨가벗고 뛰어다니는 미친 사람이나 아니면 그런 사람 가끔 있지. 아니면 뭐 또라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가는 과라고 생각해서 근처에도 이제 안 오시려고 하고 누구 혹은 자기 아는 사람이나 친척들이 간다 그러면 전혀 다른 곳으로 인도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전혀 그런 과가 아니고 그럼요. 네, 그냥 뭐 마음의 감기 아니면 누구나 가서 자기의 힘든 것들이나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근데 문턱이 많이 나눠진 건 사실 지금은 중학생들이 자기 여자친구랑 헤어졌다고 저랑 상담하러 오거든요. 정말요? 네. 그럼 뭐라고 네? 하시나요? 중학생이 여자친구랑 헤어졌다고. 일단 울고. 그 헤어진 거에 대한 충분한 공감을 해주죠. 네, 왜냐하면 중학생이라고 사랑에 실패했다고 안 아플 리가 없잖아요. 네. 그래서 그 정도로 이제 문턱이 낮아졌으니까 부담 없이 오셔서 사실은 본인의 정체성 내가 누구인가를 찾는 거를 제일 잘 인도해 줄 수 있는 게 정신과이기 때문에 부담 갖지 마시고 진료받으러 오십시오. 아, 너무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굉장히 충만한 시간이었어요. 감사합니다. 좋았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솔라키즈 정답 2번 노브레인이었고요. 당첨자 명단은 선거표란에 올려놓겠습니다. 이 맛에 산다 오늘 로커 이성우 씨 또 불안 전문가 한덕현 교수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에러 에러 에러.